말해서 많이 하고서 저도 많이 갖고 싶었는데 진짜 아쉬워. 대장아! 대장아! 내가 여기 찍어줘. 그냥 여기도. 그냥 여기도. 그냥 여기. 나 지금 잘 안 보이는데 머리띠 잘 잡았어요? 막내야, 막내. 태연아, 태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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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농사한 일 하시다가 오신 어머니 계신데 어머니 지금 사막 하시다가 오셨어요. 옆에 어머니 예쁜데 모자 쓰고 예쁘다고 해주셨거든요. 아 예쁘다 엄마. 나랑아 스냅백 잘 어울린다. 어 나랑 한번 써봐도 돼? 나랑아 다니고 다녀야 돼. 지금 간다. 태연아 우리 내겠다. 와 박채 억으로 지겨. 지렸다. 방금 나왔다 했더라. 일주일 남았지? 8일이요. 일주일 남았어. 재정아 아까 왕관 거꾸로 썼어. 대단한 헬리콥터 어디 갔어? 헬리콥터 어디 갔어? 여기 좁아서 많이 힘들죠?
근데 오늘 밖에서 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진짜. 그죠? 밖에서 죽었어. 진짜 죽을 뻔했어요, 진짜. 와, 여기서 해서 그나마 다행이에요. 와. 아, 뭐야. 왜 이쁜데? 아, 에어컨. 예! 지금 다들 저 서열 9위라고. 다 같이 서열 돌리시는데. 서열 109위. 누구야? 군대야. 아니, 오늘 하는 거 아니야? 사진 찍으라고 해요. 언니 예쁜 모습 담으려고. 오늘은 원래 놀리는 건 범주고 약주고를 둘 다 해야 돼요. 피아노, 피아노, 피아노. 예, PRO. 미라, 너 뭘 쏘겠다고? 마법사야? 아, 해리포터. 귀여워. 셀리는 은근 토끼 많이 낀다? 귀여워, 잘 어울려. 근데 셀리가 저희 사이에서 불리는 그 별명이 셀리예요. 셀리 지금 소리 안 나와요. 셀리 지금 목소리 안 나와요. 저 지금 너 물어보고 싶은 거 있었어요. 저희 빵 처음 봤을 때 누가 제일 나이 많아 보였어요? 오빠요! 그냥 그렇다고 받아들여. 서열 9인 거는 나영언니가 황정이고 서열 1위 누가 돼? 1위 대단해! 박빙이네. 이미언니가 하나였지. 박빙이야. 셀리! 셀리 영경! 아, 야, 나 사장이야! 너 부장이지? 좋아가지고. 그걸 라인 부족해. 아, 잠깐만. 이거 사장 부장이에요? 나 누가 알바생 주셨는데? 잠깐만, 저도 알바생 주셨는데? 언니, 저도 알바생이에요. 난 팀장. 사장 부장, 팀장, 대리, 알바생. 알바생. 사진을 올린대. 와우. 어제 아주 나.
아이스라는 들었어요? 네. 네. 어제 그 뭐 뮤직뱅크 했잖아. 뮤직뱅크 MC 해가지고 아주 나이스 했거든요. 아주 마음에 들었어요. 아. 저희 물병에 숫자 적혀 있는 거 알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름 적으면 너무 긴데 다 각자 단수 있어가지고 1, 2, 3 적혀 있어요. 3. 왜냐면 제가 치킨 먹었거든요. 두발? 아 그래요? 뭐라 하지 못 들었어. 이거 해빈언니 아이디어래요. 역시 엄마 같다. 열년 엄마. 아니 뭐 군대 잘 가라. 저희는 그런 질문 많이 받거든요. 팬들 이름 뭐 했으면 좋겠냐고. 근데 반대로 여러분들은 어떤 이름이 좋아요? 킴치말 아니면 되세요. 킴치말 아니면 된대요. 전 개인적으로 우리 곱쟁이들 어때요? 좋은데 곱쟁이들 언니! 아, 어쩔 수 없어. 우리가 굴고 다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 여러분, 곱쌤 여러분, 너무 아쉽게도 이제 이제는 우리가 헤어져야 할 시간. 자, 일어나서 다 같이 사진 찍자. 여러분 앞으로도 너무 어려울 텐데 이렇게 오늘 와주셔서 너무 고맙고 어제도 말했지만 밥 꼭 잘 챙겨 드셔야 돼요. 알겠죠? 우리는 알게 모르게 잘 먹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리고 덥다고 에어컨 너무 빵빵하게 틀다가 감기 걸리면 안 되게 조심해요. 셀리처럼 이렇게 목소리 안 나와요. 셀리 감기 나으라고 말씀해주세요. 아프지 말고! 아프지 말고! 셀리 인생 화이팅! 셀리 인생 화이팅! 인생 화이팅! 그러면 이제 저희 마지막 인사드리고 갈게요. 내일 봐요. 내일 못 보는 분들은 또 볼 수 있어요. 인기가 다 보면 되지. 방송 꼭 봐. 모니터 해줘야 돼요. 예. 자, 지금까지 구간이었습니다.